여러분 안녕. 아, 너무 추워요. 잠깐만요. 밖에 눈이 와서 집이 너무 쌀쌀해요. 오늘은 인도가식인 잘레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럼 잘레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죽 상태를 봐서 분량 외 밀가루를 조금씩 추가해 주세요. 저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어 줬어요. 반죽은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고 이렇게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이 되는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묽으면은 기름에 넣어서 튀길 때 모양이 이렇게 구불구불 요상하게 나와요. 설탕 시럽 만들 동안 잠시 이대로 방치해 줄게요. 시럽 만들 때는 절대 젓지 않고요. 냄비를 굴려가면서 그냥 섞어만 주세요. 이게 저으면은 재결정화가 되면서 설탕이 하얗고 뿌옇게 변해버려요. 어느 정도 시럽이 좀 끈적해진 것 같다 싶으면 스푼으로 떠서 살짝 식힌 다음에 손가락에 묻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끈적한 실이 보이면 레몬즙을 넣고 불에서 내려줍니다. 반죽의 온도는 165에서 170 정도입니다. 이 온도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한 3에서 5초 정도 있다 올라오기 때문에 모양이 제일 이쁘게 나와요. 설탕 시럽에 담궈서 20초 있다가 꺼내주세요. 이때 시럽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컹해지고 낮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럽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레비 완성! 뭔가 되게 모기향 생각나지 않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